그냥 가야겠어. 자, 갑니다. 민중의 영예요. 자, 갑니다. 저는 아이 캔 그라마, 이걸 직접 집필한 저자고요. 저자 직관 강의 4권입니다. 지금 1, 2, 3권까지 왔고 지금 4권 마무리 지금 짓고 있어요. 그죠? 항상 물어봐야겠죠. 그지? 저자에게 직접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대답은?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지. 그 대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 그지? 당황하지 말고, 그지? 자, 그렇습니다. 우리 보시면 과거랑 현재가 서로 줄다리기 얘기를 하고 있어. 요 사파의 이 그림에 우리가 배우는 완료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죠. 과거랑 현재가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단어부터 빨갛게 시작. still. 자, 여기 부사로는 여전히란 뜻이 있어. 여전히. 여전히. 갑니다. 따라하세요. marry. 아는 단어죠? 결혼하다. 누구누구가 결혼하다. 갑니다. teach. 그치. 가르치다. 당연히 하셨다. ER 붙이면 teacher. 선생님이 되는 거고요. 따라하세요. phone bill. 휴대폰 청구서. 우리 비리 요금 청구서를 나타낼 때가 있어. 뜻이. 휴대전화 청구서. 갑니다. biology. 생물학입니다. 생물학. 갑니다. collect. 그치. 우리 모으다, 수집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ION을 붙여서 collection. 무슨 무슨 컬렉션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외래어로. 갑니다. 따라하세요. 무비스타. 영화 배우를 얘기하죠? 자, 갑니다. 비어. 아는 단어입니까? 지금 모르는 단어만 적으려고 해요. 식사라는 뜻이 있어. 비어. 갑니다. 컴퍼니. 알아요? 회사. 그지? 우리 컴. 컴 그러면 함께라는, 투게더라는 게 뜻이 있거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있는 거에서 컴퍼니, 회사라는 뜻으로 발전합니다. 자, 갑니다. 언클. 언클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 언클. 먼촌? 삼촌. 근데 우리는 삼촌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미국인들은 삼촌 이모가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엄마 형제 남자, 아빠 형제 남자를 다 그냥 얘네들은 언클. 그지? 엄마 형제 우리는 그지? 뭐야? 엄마 형제 딸을 아니요. 여자 형제를 우리는 이모. 아니지. 고모. 아니죠. 엄마, 이는 이모지, 그지? 아빠의 이제, 그지? 저기 뭐야. 여자 형제를 우리가 고모라고 부르잖아, 그지? 영어는 그게 없어요. 다 엔트. 얘네들은 그 개념이 별로 없어. 우리는 이렇게 따지지만. 갑니다. 프레시맨. 자, 신선한 남자, 그지? 우리 1학년 애들 들어오면 신선해, 안 신선해, 애들? 아주 신선하지? 그래서 뭐라 해? 신입생.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갑니다. rise. 오르다, 올라가다. 물론 떠오르다.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동쪽이 떠오르는 거 쭉. 갑니다. abroad. 해외에, 해외로. 해외로 또는 해외에. 이런 뜻. 갑니다. stamp. stamp. 원표? 차인표? 우표. 이 차인표 모르지. 신혜라 남편. 그지. 갑니다. begin. 요거랑 동의하죠? start, 시작하다. accident, 시작? 이거 아는 단어죠? 사고. 갑니다. 오이씨, 단어 이렇게 많아. 자, elementary. 우리 초등학교를 무슨 학교라고 그래? 영어로 시작? elementary school,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초등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은 뭘 배우는 곳이야? 뭘 초등의라는 뜻이 있어요? 기초에, 기본적인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엘레멘터리가요. 자, 프로그래머. ER 붙였다는 얘기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야, 프로그래머. 갑니다. Each other. 우리 서로, 너랑 나랑 서로서로. 서로란 뜻이 있어. 서로서로 이렇게 읽을 때도 있고요. 갑니다. Thailand. 먼 국? 태국이야, 그죠? 갑니다. Improve. 뭐를 향상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Everywhere. 자, where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지? 그래서 모든 곳에 도처에 당연히 모든 곳에 이런 말을 뜻입니다. 부사로. 갑니다. History.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 과목도 너희들은 history라고 합니다. 자, make friends. 친구를 만드는 건 그지? 공포영화야. 뭘로 발전하지? 친구를 사귀다로 발전해야 돼. 친구를 만드는 거 안 돼? 그지? 큰일 나.
사이코패스야? 그지? 지하실에 가서 막 친구 막 그지? 막 썰고 막 토막내고 막 이래 막. 그지? 내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막 이러면서. 완전 공포영화지. 자, 갑니다. 우리 완료 다 배워서 대답해볼까? 서희야, 완료 시제는 왜 쓴다고 그랬어? 우리말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지? 왜 이런, 우리는 이런 말에 중점을 두지 않아, 우리는요. 우리는 항상 그냥, 뭐뭐 했었다, 뭐뭐 았다, 뭐뭐 었다, 그냥 다 과거 중심이야. 그지? 근데 얘네들은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공용화가 됐다고 그랬고, 굉장히 편리한 언어고 논리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렸어. 완료 시제 보면 항상 뭘 생각한다, 뭐, 무슨 그림 떠오른다고? 과거의 막연한 시간. 정확한 시간은 몰라. 시점 몰라.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그게 어쨌든 과거와 시작이 돼서 그게 현재까지 왔다는 거, 요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지, 그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석할 때 뭘로 한다고요?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요런 모양 쓰고, 당연히 주어가 3인 단수면 해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요거는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지만, 붙이는 게 거의 좋아요. 현재까지 우리말에 뭐뭐 했다, 했었다. 요런 말에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미지는 떠올리셔야 돼. 과거에서 시작됐어. 그게 쭉 와서 현재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림 다시 그려보면, 여러분들 항상 이 그림이야. 여기에 지금 now 있으면 과거. 여기 공중에 띄워놓는 이유는 과거의 정확한 시점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고요.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단 과거에서 연관이 됐다는 거죠. 그게 쭉 연관돼서 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바로 우리는 이 시제는 현재를 중점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야. 이걸 중점으로 바라보고 당연히 이 현재에 뭐 했다라는 동작의 이 모든, 현재의 이 모든 그 동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무조건요. 그렇지?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껴맞춘 게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우리말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논리적이라 했어. 우리나라 말은 말을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죠. 저번에 티켓, 무료 티켓 5장 기억나지? 우리나라 말은 야, 나 공짜표 5개 얻었어. 야, 제발 나 2장만 줘. 나 여자친구가 가게. 2장만 주면 안 돼? 근데 이거 어제까지가 끝난 거야. 상영이. 아이씨, 진작 얘기하면 안 돼? 괜히 너한테 비굴하게. 씨. 우리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한국은 언제든지. 근데 영어는요, 과거 시제 쓸 때랑 완료 시제 쓸 때 극명하게 논리적으로 한 방에 끝난다고 그랬죠. 과거 시제 쓰면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 관심 없죠. So what? 그래서 그 지난 거잖아. 근데 현재 완료했으면 나 받았어. 현재 완료했으면 I have gotten. 그지? 5-4 free ticket for the movie. 뭐라 그래? 2 ticket please. 두 장만 달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네들은 논리적으로 딱 끊기게 되어 있어. 그죠? 그게 얘네들은 우리한테는 보기에는 어렵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지? 우리는 왜 어려워지냐면 이걸 가지고 맨날 무슨 짓거리 하니까? 일본 영어 하니까. 그지? 현재 완료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는데, 인간사는 그렇게 쪼갤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지? 알죠? 만약 은서가, 원장님, 저 사실은 상담하러 왔어.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 왜? 저 사실은 나쁜 애들과 어울렸었어요. 그지? 그 내가 거기다 대고, 네가 지금까지 나쁜 애들과 어울렸다는 건 나한테 완료를 얘기하는 거니? 당황해. 아니면 네가 계속 어울렸다 나한테 계속을 얘기하는 거니? 그럼 네가 지금까지 나쁜 애들하고 다수 여러 번 어울렸다 나한테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 아니면 네가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서 네가 뭐 이 나쁜 짓거리를 했다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나한테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 미쳤지. 인간사가 어떻게 그렇게 되니? 그지? 보면 몰라? 그지? 껌 씹으면서 어울렸어요. 계속 어울리겠지. 그지? 근데 뭔가 후회의 눈빛이 그지? 보여. 그럼 뭔가 후회하는 것 같아. 아이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얘기도 해주고 상담해 주는 거지. 거기다 대고 경험이니, 완료니, 계속이니, 결과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 일본 문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사를 그렇게 끊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시험에는 정말 쓸데없이 그런 걸 구별하고 찾으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토가 나오는 거야. 어쩔 수또 해야 돼 또.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말씀드릴 게 있어. 오늘 기대의 은사야. 오늘 또 그지? 상품권 또 있어? 영어 선생님하고 그지? 돈 벌 기회가 있어. 그지? 서로 나눠가지고도 돼. 자,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 보세요. 오, 이렇게 써볼게요. Jane is on holiday. 휴가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그녀는 지금 거기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렇죠? 그녀는 도착했어요. 애쓸까? 한국에 도착했어요. 토요일이에요. 오늘은요.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자, 시제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있죠. 100% 사실 정보지. 현재 씨는 당연히 뭐라고 그랬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과거 언제? 지금은 토요일인데 월요일 과거에 와서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 내일도 일단은. 뭐 물론 오늘 밤에 갑자기 떠날 건 몰라도 그지? 이게 현재 시제였었어. 그죠? 당연히 100% 사실 정보이면서 현재 시제지. 당연히 시작. 과거. 월요일에 도착한 건 과거. 과거의 정지. 끝. 현재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죠? 그리고 얘는 현재 100% 사실 정보를 전달하지. 그렇죠? 여기에는 완료가 있어 없어? 없지. 완료의 느낌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Question. How long? 얼마나? 그녀가 한국에 있었어요? 자, 여기에는 이 시제가 들어갔지. 시작? 해즈를 앞으로 보내서 음음 만들었죠. 음 만든 거, 뭐 부정 만든 거 앞에 다 했어. 얘가 조동사 역할이어서 have나 has 뒤에 not을 붙이고 음음문은 얘를 여기 있었는데 원래 여기 있었는데 뿅! 앞으로 보내고 제일 궁금한 건 맨 앞에 쓴다고 그랬죠. 그죠? WH 붙는 말들은. 한국의 과거에 언제인지 몰라. 관심 없어. 과거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쭉 있었어요? 우린 알 수 있죠.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어? 한국에 있었어. 자, for 쓸게요. for는 뭘 쓰는 거죠? 시간의 길이. 제가 여기도 아마도 이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죠? A length of time. 이렇게 해놨어요. A length of time. 뒤에 수치를 뱉을 때. 자, 뭐 동안? 그리고 자, 이렇게 for가 나오면 우리말의 동안의 뜻을 나타내죠. 얼마 동안 있었던 거죠? 그지? 4일이야? 그지? 4일이면 시작. 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since로 대답하면 언제 붙어 있었던 거죠? 자, since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starting point. 시작점을 얘기한다 그래서 시작점. 그죠?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 놨냐면 이것도 오래돼 가지고 그죠? 제가 이렇게 써 period of time begun. 시작했던 그 기간,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starting point. 이렇게 적자. 그 시작점은 어디죠? 그래서 요 since는 그래서 해석을 for는 동안이고 since는 무슨 뜻이 되지? 이래로 우리말에 이후로 이런 말이 들어가죠. 그치? 당연히 시작점은 어디예요? 당연히 Monday. 괜찮아요? 여기 오늘 배우는 게 다 들어간 겁니다. 부정문만 빼고. 그쵸? 완료 시제랑 그리고 how long을 이해하는 거.
자, how long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죠. 정리해 볼게요. 이제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렇게 have 3인 단수면 has 이렇게 적어 볼게요. 나 이렇게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지? 너희도 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듣기 때문에 have pp have pp. 저는 모양으로 많이 설명하죠. 여기를 뭐라고? is인이라고 난 많이 설명해. 요 뒤에 뭐 오는 거 for since는 두 개로 무조건 얘네들 보면 뭐라고? 계속! 이라는 거죠. 시험에 나오면 그지 계속 얘네들 같은 요런들 있는 애 또는 how long 이렇게 있는 것들이 같은 계속점법이에요. 그죠? 얘는 동안의 뜻이고요. 여기 당연히 이제 수치, 수치가 나올 테고 얘는 전치사로 쓰일 때가 있어. 주로 이제 뭐가 나오죠? 연도, 과거 연도. 뭐 1998년 이래로 이런 거 그지? 얘가 문장이 나와. 그럼 무조건 앞에 있는 애 뭐가 돼? 영어는 자리에 결정돼.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미 문장이 있는데 또 다른 문장이 들어오려면 그 앞에다가 뭘 발라야 된다고? 접착제를 발라야 된다고 그랬어. 그지? 그럼 접속사로 쓰이는 겁니다. 접속사. 이 접속사로 쓰이면, 그지? 반드시 중요한 건 당연히 과거의 시작점을 나타내니까 여기 뭐 써야 된다고 그랬죠? 과거 함께 항상 과거 시 써야 돼. 과거 그때 이래로 그때 이후로 쭉 넘어온 거니까. 근데 단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니? 이 when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되게 중요해. 그죠? when은 과거의 정지, 끝을 나타내는 시점이 중요한 애야. 완료 시제나 함께 쓸 수가 없어. 어울릴 수가 없어. 비논리야. when은. 언제 제가 5살 때, 5살 때! 과거의 정지 끝. 현재까지 안 와. 아니, 5살에 정지 끝. 5살에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 있었어요. 현재는 관련 없잖아. 근데 원장님, 저 5살 때부터 자전거를 즐겨 타고 있어요. 그래, 5살 때는 과거야, 그지? 그게 출발! 그때부터 이래로 이후로 현재까지 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말은 5살은 또 중요하지 않아. 이 시제 썼을 땐. 뭐가 중요하다고? 뭘 지웠다, 그지? 무조건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 내가 빨간색 샀는데 또 까먹고 안 갖고 왔어. 자, 과거에 출발한 거 알겠어. 근데 관심 없어요? 쭉 와서 여기 지금 현재. 현재를 아주 중점으로 바라본다. 그지? 이제 5살 때부터 이해로 쭉 현재까지 지금 자전거 타고 있어요. 5살 관심 없어. 아, 옛날부터 와서도 오랫동안 지금 차 타고 있구나.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 있어. 언제 이거 어디 비슷한데요? 저 동작에 그러면 주어는 맨 앞에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고 당연히. 두 번째 있으니까 동사 두 번째 중요하지. 그러니까 주어가 이런 동작을 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지? 현재까지 이런 걸 뭘 했다. 했었다. 이거 어디랑 비슷한데 이거? 수동태도 그랬잖아. 수동태도. 거기에 모든 초점은 행위자 관심 없잖아. 주어가 뭐 되어졌다. 물론 걘 네 느낌은 주어가 당했다. 받았다라는 걸 더 중점으로 보잖아. 그지? 그래도 어쨌든 걔도 뭐가 깨졌다. 부서졌다. 도난당했다. 없어졌다. 거기가 또 중점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걔는 거꾸로 주어가 당하는 거고 얘는 수동태 아니다. 이거. 알죠?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거나 하는 거야. 능동태입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바로 완료 시제야. 미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완료. 괜찮아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죠. 뭐 안 쓰면 안 되죠? 과거 표시랑? 과거 표시어구랑 쓰면 안 되죠? 표시하는 표현? 쉽게 얘기하면 함께 절대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왜? 현재가 중심인데 과거 표현은 과거의 끝 정지라고 그래. 그지? 현재가 아무런 관련 없는데 과거의 정지 끝을 쓸 수 없잖아. 몇 개만 적어볼까요? 이런 거. 안 되죠? 지난밤. 안 되죠? 근데 잠깐 조심. since를 쓸 때는 여기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yesterday. 있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쓸 수 있어 없어? since. 있어요. since를 쓸 때. 왜? 과거의 시작. 어제부터.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그건 되는데 단독으로는 이렇게는 절대로 현재랑 쓸 수 없어. 얘는 과거에 과거 시제랑 함께 쓰이는 거니까 과거의 정지 끝을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로 현재를 나타낼 말과는 쓸 수 없는 거지 당연히.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것도 있었고요. 뭐뭐뭐, 그지? Three hours ago, 3시간 전에 이런 말 붙는 거. 그리고 이것도 함께 못 쓰죠. In 쓰고 과거 연도 쓰는 거. 근데 마찬가지야. 과거 연도 쓸 때는 연도 쓸 때 누구 씌우면 괜찮았었지? Since 되잖아. 1998년 출발! 그때 이래로 현재까지. 이건 되지만 in 과거 연도는 절대 함께 쓸 수 없어. 시험에 이제 맨날 물어보는 것들이고.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 이제 책이 없는 설명인가 잘 들어. 물론 여기 이 내용 자체도 뭐 책에 잘 설명이 없는 거고 다른 선생님이 잘 설명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잘 보세요. 영어를 시작했어. 10 years ago. 자, 어거 썼으니까 당연히 뭐죠? 시제도. 얘랑 짝꿍이죠? 과거의 정지 끝. 그렇죠? 근데 나는 여전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얘는 지금 무슨 시제? 현재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죠. 과거 시작해서 공부해왔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잖아. 영원히 지속되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잘 봐. 우리는 이렇게 두 개를 표기했어. 그지? 한국말도 이렇게.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공부해.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게 없어, 한국어는. 영어는 있어.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완료 시제야.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야 돼. 아, 내가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거든.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영어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뭐를? 얘랑 열을, 그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있죠. 바로 누구? 시작.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썼지? 한 방에 해결해. 얼마 편리한지 아세요, 얘네들 이거? 논리적이고? 이 말 듣자마자 아, 과거에 1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을 중점으로 바라보면서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긴다. 딱 하나. 우리 현재 완료에서는 완료도 있었지. 완료 경험 결과 중에서 10년 동안 영어를 쭉 해서 끝났다. 그럴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아, 여기도 영어도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계속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배우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니야. 여기 오해 하나가 생긴 게 뭐냐면 나는 현재까지 공부했어. 10년 동안이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거라는 뉘앙스가 있지만 현재 중심이지만 현재 와서 현재까지 와서 공부했다. 끝! 피니쉬일 수 있잖아. 맞지? 10년 동안 해서 계속 10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맞아? 앞으로 자 말하는 시점을 지나서 어느 정도 나아가는 모습은 뭐 써야 되는 거지? 기억나니? 그렇지. ING가 있었었어. 그지? 쭉 와서 말한 시점을 지나서 어느 정도 앞으로. 그래서 현재 진행형 가지고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ING가 있지.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까지 와서 끝날 수 있는 완료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도 하나 오해 소재 생기는 거야, 영어도.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거. 지금도 계속 10년 동안 하고 있고 쭉 하고 지금도 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지금 공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지? 그러한 동작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뭘 넣을 수 있냐면
이 모습을 넣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럼 얘는 모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해요? have pp 형태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 ing는 뭐 써야 되는 거죠? be ing잖아. 이렇게. 그죠? 맞지? 그럼 일단 무조건 have pp 만들어야 되니까 비동사를 요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무조건. have 요 모양 만들어야지. 그래야 have pp가 되잖아. 일단. 그러니까 비동사에 edn이 어떻게 쓰죠? 어휴, 깜짝이야. 오씨. 아, 내 손이 난 너무 불편해. 나 진짜 손 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손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안 돼서야? 세 개 정도.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지금 바빠 죽겠네. 이름은 일단은 have pp 모양을 만들었잖아. 그지? 그러면 시작! 비동사에 ing 쓸 수 있죠.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문법에서는. 왜 다시? 계속은 10년 동안 쭉, 10년 동안, 동안이라는 뜻이었잖아, 동안. 근데 얘가 말하다 보면 10년 동안 쭉 왔는데 지금 완료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문법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낸 게 바로 요겁니다. have been 또는 has, 3인 단수로 has 쓰지. been ing. 끝이야, 이게 그냥. 지금 눈에 보여, 안 보여? 과거에서 왔어, 안 왔어? 쭉, 현재까지. 보이지? 말한 시점을 지나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까지. 그래서 얘네 이걸 만든 거야. 현재 완료, 이거를 현재 완료 진행 시제라고 그래. 이걸 우리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런 오해, 논란, 그지? 그런 걸 잡았어. 그지? 명백하게 없애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어찌 보면 되게 편리하고 논리적인 언어야. 어려운 언어가 아니고. 맞아? 그러면 이제 이걸 배웠다면 너는 이제 이걸 아셔야 돼. 잘 봐. 그대로 갈게. 20분 전에 시작했어. 공부를. 나는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한국말은 다 얘기해야 돼. 야, 20분 시작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고. 근데 영어는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있어. 정말 편리한 언어지. 그게 바로 완료 시제야. 과거랑 연관성 있게 묶어주면서 현재까지, 현재를 얘기하는, 중점을 얘기하는. 과거죠? 지금 ing 이렇게 해서 현재죠? 얘도 현재 시제야.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얘는 이렇게 써야 될까? 20분. 아이고. 아이고. 잘못 찍었지. 이렇게 적어야 될까? 20분 동안. 논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똑같죠? 지금 눈에 보는 동작이 보이고 말한 시점을 줘서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까지 갖고 있는 게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뭐 쓰는 게 좋아요? I have been studying. 이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그지? 그럼 언제 오늘 뭐 상품권 주신다면 어디 갔어요? 기다려. 내가 뭘 상품권을 걸어야 될지 몰라서 그래 지금. 뭘 물어봐야 될지. 지금 막 설명하다 보니까. 자, 이리 오세요.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 또 이런 설명 조금 한다더니 이거 씨. 이런 설명하다니 망하겠는데? 어쩔 수 없어. 그지? 두 번. 다 풀어오고 나중에 그지?
너 숙제로만 줘도 상관없어. 앞에 아, 완료 다 했으니까 또 관련된 뭘로 슈퍼라인에 뭐 풀어보든가. 왜냐면 여기도 이거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 그지? 일본 문법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깊이 있게 충분히 외국인이 느끼는 감각 그대로 아주 아주 그냥 사골 우려먹듯이 푹푹 그냥 이해하셔야 돼. 이게 바로 이거 한번 볼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리고 문이 있어. 자주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여자야. 이렇게 있으면 여자잖아. 우리 제인이 좋아해. 제니 옷은 페인트로 이렇게 덮여 있어. 막 이제 옷에 막 튀어 있는 상태야. 그렇지? 얘는 지금 보시면 동작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 보이잖아. 칠하고 있잖아. 그죠? 문을 칠하고 있어 지금. 뭐 파란색 여기 막 한참 칠하고 있어. 다 칠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내려놓지 않았잖아, 붓을. 그러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시작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오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 그죠? 요걸 바로 한 방에 해결한 게 바로 어느 거죠? 아까 얘기했던 she 이걸 쓰는 거죠. has been painting. 더 도알 이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물론 뭐 30분 동안이면 for 30 minutes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지금 다 칠해졌어. 그래서 그 문은 원래 무슨 색깔이었냐면 하얀색인데 다 녹슬었어. 그지? 하얀색이었어. 과거 썼죠? 과거의 정지 끝. 그것은 문은 지금 파란색이야. 그렇죠? 칠하고 있습니까? 다 칠하고 지금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어, 다 했다. 빨래 끝. 아이고. 그지? 이거 쓰면 안 되죠. 그지? 근데 얘도 30분 동안 칠해서 다 끝냈어. 그럼 얘는 누구 쓰는 거예요? 시작. She has painted the door for 30 minutes.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치? 무조건 이거 있다고 해서 아 계속 지금도 계속 하지 마시고 제발. 얘는 지금 뭐죠? 동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칠하는 그 동작이 지금 끝났잖아. 이런 거 신스나 포 있다고 해서 그지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중 그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 설명 왜 들었냐면 너희 나중에 얘들아 있잖아 요거 have been ing도 계속 주문법인데 얘는 진행 중임을 좀 강조하는 거라규 이렇게 배울 거야. 잘 들어. 다시 얘도 봐봐. has pp ing for나 since는 뭐뭐 동안 또는 뭐 이래로 이렇게 계속 주문법인데 어, 얘도 계속 주문법인데 얘는 근데 현재 진행 중임을 강조하는 거라규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나는 질문이 생겨. 그냥 이거 쓰지. 그럼 이거 왜 했어? 강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얘기했지. 그냥 이렇게 쓰면 뭐라고? 동작이 끝났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칠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조금 진행형을 강조하는 것뿐이라고? 그럼 얘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계속 칠하고 있었던 중 30분 동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아, 얘도 지금 계속 칠하고 있는 이 그림인 거죠. 왜? 근데 조금 더 지금 진행 중임을 강조하는 거래. 덧붙여서. 지금도 30분 동안 칠했다. 아니라니까.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 얘랑 얘랑 완전 사용이 완전 극명하게 다르다니까. 오해의 소지가 싹 사라진다니까. 마지막 그림 하나 더 그리면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설명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이 그림 항상 그려. 버스 정류장. 여자야. 버스 기다린 거겠지? 잠깐만요. 나는 희망해. 뭐라는 걸 희망하냐면 버스가 will 아니다 이거 쓰지 말고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오기를 희망해. 자 여기서 질문. 당연히 대답의 명사 없으니까 뭐라는 거라고? 버스가 오는, 곧 오는 것을 오라고. 나는 희망해. 버스가 곧 오는 것을 희망해. 먼저 will come 쓰려다가 will 안 쓰고 저기다 X 표시했어. 왜 안 쓸까? will을. 떨어지면 will 쓴다고 그랬잖아. 거꾸로잖아. 가능성이 그지? 떨어지고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 will도 100% 가까워. 근데 100%는 아니야. 그지? 버스 오는 건 100%잖아. 지금 기다려. 일정이 다 정해져 있잖아. 아 그래? 그 대답한 거야? 그럼 맞았어. 이렇게 해서 will을 안 쓴 거죠. 정해진 대로 오잖아. 그지? 그냥 will 쓰면 정말 어색한 말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상품권은 없어. 이건 그냥 물어본 거야. 사이드 메뉴로. 자, 몇 분 기다리냐면 나 30분 동안 기다렸어. 그지? 그러면 30분에 시작! 동안이니까 계속 주문법이죠. 4나 since 쓰죠. 30분은 수치니까 since가 아닌 4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쓴다고? 여기 for the first는 안 쓸게요. 그냥 뭐 버스 기다린 거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계수적으로 맞는 것 같아? 안 된다고 그랬잖아. 기다린 게 눈에 보이잖아. 그치? 얘는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 30전에 30분 동안 기다렸는데 물론 지금도 기다릴 수 있지만 지금 끝났을 수도 있잖아. 기다림이. 그걸 한 방에 해결하려고 만든 게 바로 누규? 바로 이거 뭐지? 시커먼 귀신이 방금 지나갔는데 보이세요? 한 방에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이제 또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 버스 버스 타면서 안녕 마침내 버스가 왔어요. 도착했어. 가면서 얘기해. 안녕. 아, 나 30분 기다렸어. 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30분 기다렸는데 버스 왔잖아. 시작. 얘 어떻게 적을 것 같아? 요거죠. 그치? For the first는 안 쓸게요. 버스 기다리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수치 앞에 4입니다. 그지? 와우, 나 30분 동안 기다렸죠. 시작. 계속으로 현재까지 30분 동안 쭉 하고 있었다. 지금도 계속이다가 아니라고. 끝났을 수 있다고. 완료. 끝났잖아 지금.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가 그림을 줬으니까 알지. 말로 들었을 때는 요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기다릴 수도 있고 끝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듣자마자 보자마자 알아. 근데 얘는 이런 어떤 상황이나 정황을 보지 않는 이상은 듣거나 봤을 때 끝난 건지 아니면 지금도 기다리고 있나? 근데 그걸 오해 소지해서 이걸 만드는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야? 떠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있어야 되지. 이 모양은 have been ing는 있어야 되잖아 지금. 가지 말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갔는데 아, 나 30분 동안 기다렸어 라고 하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 버스가 지금 타고 가고 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럼 버스가 30분에 왔다는 얘기야? 아니야 지금도 안 왔어 할 수도 있잖아. 요거를 한 방에 종식시키는 말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니? 알아오면 3만원. 근데 이거를 선생님한테 설명하기도 쉽지 않겠다. 그치? 그치? 알려드려야지 뭐. 얘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황이나 상황이 없을 땐. 그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지 내가 액션. The action is 이거 뭐지? 여보세요? 괜찮지? The action is finished라고 설명하고 상황이나 그림을 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얘도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끝났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도 있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선 요걸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아 기다리고 끝났고 나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어 30분 동안 기다렸어 이걸 완벽하게 한 방에 끝내려고 이제 만든 게 바로 얘는 현재죠. 현재 시제라고 했어요. 현재. 그지? 그러면 나 기다렸어. 현재 기다려 안 기다려? 그럼 1초 전이든 1분 전이든 지난 건 뭐지? 정지. 과거의 정지. 끝이잖아. 당연히 뭘로 써? 시제를? 과거 시제 쓰지.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탄생된 게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주연은 어려워할 필요 없어. Had waited 이 표현이 있어. 와우 한 방에 끝나. 듣자마자. 아 듣자마자 뭘 뭐라고 그래? 아 너 지금 정류장에 없고 넌 지금 버스를 30분 기다리고 이제 버스 가고 있구나. 완전히 알게 돼 이거 보자마자 듣자마자.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일본문법 뭐라고 배우냐면 과거 완료 또는 뭐 대과거 이렇게 설명해 일본 영어로. 정말 쓸데없는 용어들이야. 과거 완료? 얘는 현재 완료잖아. 저걸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 이런 걸 써. 어쨌든 됐습니다. 자, 끝이야 이제. 이론 설명 다 끝났어. 대소준법에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썼던 것처럼 요거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대소준법과 함께. How long have you lived?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현재까지 사셨나요? 런던에. 이런 얘기지? 당연히 현재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로 대답합니다. I have lived in London for 6 years. 마찬가지로 How long have you known? 얼마나 네가 현재까지 알고 지내니? 메리를. 지금도 아는 사이지? I have, 얘는 have를 축약한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I've 이렇게 말하는데 I'm known her since 2002, 2002년 이래로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지. 시간 관계상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이거 지금 뭐가 오류가 생겼다. 이것도 안 되고. 원래 그렇게 되네 이거는.
자, 우리 점프업 말고요. 나머지 다 숙제 줄게요. 라이딩 액티비티로 갑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수업을 끝냅니다. 그리고 요거는 완료 많이 설명했으니까 앞에 있는 문제 다시 촬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버릴 거야. 윤재 괜찮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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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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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해줄게. 괜찮아? 뭐라고? 자, 딱 보니까 주어진 대답을 이용해서 how long 현재 완료. 당연히 계속 좀 쓰라는 얘기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당연히 자 요거는 기본이야. 영어는 자리로서 만들기 때문에 how 얘네가 조동사 표현이야. have 당연히 주어가 3이 단수면 has. 주어는 여기 남아있죠. 얘만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얘네만 얘 조동사 역할이라. 그 여기 뒤에는 이제 당연히 요거 edn pp 형태가 남아있는 거죠. 요렇게 해서 당연히 이렇게 question mark 물어보는 거죠. how long을 안 썼네. 이런 젠장 how long 궁금한 거 맨 앞에 궁금한 거 얘가 맨 앞에 당연히 대답도 그래서 주어 쓰고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3인 단수면 해줘도 있겠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해서 뒤에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대답이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뭐 했는지 그지 기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for나 since로 대답이 나오겠지 당연히. 보시면 쉬워요. 뭐라고 물어볼까 이렇게 대답했잖아. 나는 현재까지 가졌었어. 내 드라이빙 라이센스. 그지 운전면허증을. 원장님 have had가 뭐예요? 잠깐만. 원래 우리 주연아 have라는 동사 원래 있죠. 주어는 뭘 가졌었다. 가지고 있다. 근데 얘를 뭘로 만드냐면 얘는 빌려온 말이죠. have에다가 pp 쓰는 빌려오는 말이잖아. 얘는 빌려온 말이지. 없었던 만든 거잖아. 어떤 눈에 띄게 기능적으로 만들려고 빌려온 거잖아. 그지? 요 have 동사를 요 모양으로 넣는 거죠. 그 얘 과거형 어떻게 쓰죠? 가지고 있었다. had. 그리고 edn 형태는 자기 모습을 따로 갖고 있죠. 얘는 edn 안 붙이고 자기 모습 따로 갖고 있어. 어떻게? 요렇게 갖고 있죠. 그래서 요 모습을 여기다 넣는 거지. 그지? 그래서 have had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돼? 괜찮아요? 그럼 현재까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었어요? 2년 동안요. 그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럼 시작. How long? 영어는 자리가 있어서 대단히 편리합니다. Have you? 얘도 had. 상대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대답은 나는요. 그러니까 당신이 물어봐야 되니까 your driver license까지만. 드라이버 라이센스까지 적어야 돼? 얘 적으면 안 돼? 얘는 대답으로 나온 거니까 2년 동안.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대로. Your driving, driving license. 거기에는 대답으로 I have had my driving license for 2 years. 또 물어봅니다. 현재까지 너 사고를 가진 적 있어? 그 사고가 난 적이 있냐 물어본 거죠. 당연히 그냥 물어보죠. 현재까지 그런 게 있었냐. Have you? 요 EDN 형태 어떻게 쓴다고요? 요거잖아요. 요거 3단 변화. 얘는 기능어잖아. 기능어. 필요해서 모양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면 동사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죠. 쉿. 너 현재까지 가진 적이 있어? 사고를? No, 안 가졌었어. 당연히 대답 어떻게 하죠? 얘 축약형으로 이렇게 쓰죠. 사고가 났으면 Yes, I have. Yes, I have. 사고가 났었으면. 안 났으면 No, I haven't. Have not. 줄였어야 돼요. 항상 축약형 대답은. 감 잡았어 혹시? 같이 가볼까? 써보세요. B가 물어봤어. I have been in Seoul. 나 서울에 현재까지 있었어. 2006년부터 쭉 와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있었어. 그러면 야 너 서울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그대로 이용하면 돼. How? Long. 간단하죠? Have you been? 이 비동사가 있다 존재하다. 왜? 뒤에 전치사니까 있다 존재하다 이 뜻이죠. 세울. 그지? 서울에 얼마나 동안 있었어?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쭉. 마찬가지예요. 씩. 친구를 현재까지 만들었어?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었어?
이 have는 기능어예요. 조동사 역할 그냥 물어볼로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다음에 make를 edn으로 have you made any friends? Yes. 만들었어. 그럼 시작. Have. 똑같죠? 얘는 대답으로 썼으니까. Made a lot of friends.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my Korean, 내 한국어는 hasn't improved. 향상되지 않아. 아직 한국말 잘 못하나 봐. 감 잡았나 모르겠다. 이게 라이리그 팀의 이게 하나가 끝이구나. 자, 빨리 갑시다. 자,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 I have studied English for 6 years. 저 현재까지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6년 동안요. 당연히 영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어요? 공부하셨어요? 그대로. 궁금한 거 맨 앞에 씁니다. 그리고 완료 시제 의문문 무조건 have가 앞으로 뿅 튕겨 나가면 되는 거죠. Have you studied English? 그렇게 대답했고, 하지만요, 저는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For a long time. But,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해브튼 스포큰. 오랫동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저기, 영어를 공부하지만, 조금만 할 줄 알아요. 근데 붙일 필요는 없어. 질문에 있었기 때문에. 답에도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 neither I have I. 얘는 동의할 때 쓰는 건데요. neither는 부정의 동의입니다. 얘 부정의 동의야. 저도 올해 많이 못한대, 영어를요. I haven't spoken English with American people. 미국 사람들과요, 현재까지 말을 해본 적이 잘 없어요. 하지만요, 영어로 된 영화는요,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얘도 동안의 뜻이죠, for, 여러 해 동안 현재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but I have watched English movies. 라고 되겠죠. 자, A도요. 자,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잘 보셔야겠죠. I have walked here since May. 5월 달 그때 이래로 현재까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써보세요. I have walked here. 현재까지 여기서 일했습니다. May, 5월달부터. 하지만요, B 있었어. 저는 현재까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 계속 컴퓨터 프로그램 일을 하나 봐. 프로그래머. 당연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연결해 주는 거. I have 쓰고 비동사의 BP 형태. EDN 형태죠. 바로 이거죠. 여기 그냥 M 쓰면 뭐가 되는 거죠? I am a computer programmer. 그러면 과거 10년 동안 쭉 왔다는 그런 뉘앙스가 없어지고 그냥 지금 물론 과거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때부터 쭉 이렇게 왔다는 거기에 중점이 아닌 그냥 예전부터 해와서 지금 프로그래머예요 라는 늘 뉘앙스밖에 없거든. 그런데 요걸 쓰면 딱 10년 전부터 쭉 와서 현재까지 이런 느낌을 좀 잘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have you worked for other company? 다른 회사에서 일도 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Yes, I have. 나는 일을 했어요. 세 군데의 회사를 위해. 현재까지 일해본 거죠. 얘도 지금 현재까지야. 왜냐하면 지금은 딴 회사지만 현재까지는 일했다가 지금 딴 데서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거 쓰라는 얘기네. 수치가 아니라 시작점이죠. 1999년 그때 이래로 쭉 그때부터 쭉 세 군데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지? 뭐 적는 거죠? For가 아니라
그렇지. 신스가 되겠어. 이거를 이제 이해했다면 앞에 있는 문제들은 쉬워. 앞에는 단순한 것들이거든, 단순한 것들. 괜찮니? 여기까지. 뭐 이상하다 오늘. 힘들어 주려나?